남경원과 지금 그 심각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방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이었습니다. 그 1948년에 제정된 날인데요. 그래서 그날을 맞아서 유권자에게 드리는 긴급 질문을 안동 데일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 공정한 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죠. 나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문제인데요. 사전 투표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당일 투표도 마찬가지고 투표에는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익명성, 비밀, 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유권자들은 중앙선거리가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그 사전 투표자의 신원정보 또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를 연결한 정보를 생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그 사전 선거에서 누구에게 선거를 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로 그거를 이제 기계에 다 보관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기계를 열어본다면 혹은 이미지 파일을 열어본다면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헌법에서 보장된 익명성, 비밀성이 훼손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동 데일리의 지금 노력으로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3년 동안 오면서 이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의 공개 투표와 다름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너희들의 정말 국민이 너희들에게 위임한 그런 역할인지 그걸 묻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에게 스스로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기대를 하기에는 이제 그 한도를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협파하고 잘라내고 그 바깥에서 외압에 의한 중앙선관위의 개혁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년 동안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아까 좋은 이야기를 또 아까 조충렬 기자가 해주셨는데 이번에 불과 한 뭐 2년 전, 1년 전 요때 북한의 해킹이 있어서 국가 정보원이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전에는 없었을까요? 그 전에 왜 없었습니까? 그 전에 있었죠. 그 전에는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그것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박지원의 중앙정보부가 하질 않았습니다. 국가 정보원이 하질 않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제에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이번 정권이 바뀐 다음에 북한의 해킹이 있었던 이것만 따지지 말고 그 이전 5년에는 중앙선거에 관한 북한의 해킹이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실태를 조사하고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지 그 센터는 여태까지 계속 지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에서 그런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중앙선거에 그걸 통보한 것이 이번 8번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밀선거의 반대말은 뭡니까? 네? 공개선거죠. 공개선거죠. 예, 그럼 자유민주 국가에서 그렇게 되면 뭐 당연한 애한테도 던져도 알 수 있는 질문을 그러니까 나한테 할 필요는 없고 중국에 보면 중국에서는 자기가 누구를 찍었는지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대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끝난 게 아닙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네, 끝난 게 그러니까 공개 투표랑 마찬가지죠. 공개 투표에서 100% 투표 100% 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집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여기서